집신나물이 있어서 집신나물을 촬영해 보네요. 집신나물은 선학초라고 불러요. 자양강장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. 암에 좋은 집신나물. 풀 전체를 약으로 써요. 성분은 상추와 비교하면 단백질이 4배, 지질이 5배, 섬유질이 16배, 미네랄이 5배, 비타민이 13배, 베타카로틴이 성분이 월등히 높아 상추보다는 아주 높아요. 자궁암, 위암, 식도, 암 종류에 이것이 항암 약초예요. 집신나물은 차로 만들어 먹어도 돼요. 술도 담가서 먹으면 남성에게 도움이 된다네요. 그나저나 이것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섭취해야 된다네요. 신장병, 간장병, 관절염, 위궤양, 장염에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. 혈압 있으신 분은 조심해야 돼요. 이것은 잘 모르신 분들은 뭐하고 닮았냐면요, 뱀딸기 잎하고 거의 흡사해요. 그냥 봐서는 뱀딸기 잎인지 집신나물인지 잘 분간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 집신나물 효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칩니다.